자, 김진만 팀장님의 내일장 한 번쯤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하나 솔루션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도 섹터가 이제 원전인데요. 그럼 이제 원전이 흥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태양광이라든지 기존 친환경 정책도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하겠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SMR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제 SMR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수소 에너지를 생산을 하려면 이제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전기를 생산하는 그 모체가 이제 원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원전 쪽이 가게 되면 수소 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저점에서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화솔루션은 뭐 탄소 중립, 수소 발전 등 친환경 관련 정책주로서 가장 이제 탑픽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뭐 올해 첫 영업이익이 1조 원까지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태양광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영업이익에 좀 타격이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화학 쪽에서 조금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올해 실적도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3분기 때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수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 유럽 쪽은 평지가 워낙 많아서 오히려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메인 사업체로 최근에 이제 뭐 M&A 관련해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 업체도 계속 인수를 하고 있고 태양광 관련해서 없어서 이제 뭐 발전소를 판매를 하고 실제로 이제 운영하기까지 그런 이제 기간에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초에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이별 상황에 봤었을 때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첫 순매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정배열 초입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기 적합하다고 보고요. 이제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4만 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하나솔루션 말고도 뭐 두산퓨어셀이나 유니슨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원전으로 시작된 친환경 에너지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관련주들 좀 쉬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될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박정수 대표님의 종목 리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코리아 F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3,600원대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4,800원 우리 목표 라인까지 거의 이제 근접을 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4,1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여력은 존재합니다. 이 재무 구조도 역시 한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이 한 62억 정도가 나타났는데 2021년 1분기 영업이익만 78억이 나왔습니다. 즉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연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그냥 고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가 계속된다면 이 본연의 자산가치 1294억 원을 시가총액이 훌쩍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기술적으로 41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적인 상승력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4150원 이탈 여부 잘 체크해보면서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확인해볼까요? 네, 역시나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이 핫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원전으로 주목을 했던 종목이 아니죠. 이 바이오 쪽으로 조금 주목을 했던 종목인데 바로 네.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지난 급등력이 나타난 한 2,000원대 초반대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간헐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에이프로젠이 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추진하는 이슈로 원래 접근을 했었죠. 지금 현재 신한금융 투자에 따르면 에이프로젠의 기업가치가 5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또 이 반기 결산에 대한 지정감사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9월에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그 이슈를 갖고 우리가 접근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원자력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다수의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특수보일러 단열재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주에 엮였고요. 이슈는 한수원에 따르면 내년에 진행될 체코 원전 본입찰 때
한국이 독자 참여할 방침으로 정해지면서 이러한 수급, 뒤늦게 A프로젝트 KIC의 수급이 조금 후발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산 가치는 3,143억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4,587억으로 그렇게 많이 높게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이제 횡보 추세에서 지그재그 패턴이 나오고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만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300원 이하로만 분할 매수로 느긋하게 접근을 하신다면 좀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목표는 3,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프로젝트 KIC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원전의 핵심 기술을 공급한 바 있고 원전의 특수 보온 시스템에 좀 유일하게 국내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주가는 거의 반년 넘게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좀 원전 관련주의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이슈로 좀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매매 전략은 2,300원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내일장 간판 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